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란 개최에서 완성까지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난을 치겠습니다. 네, 마음을 가다듬고 애행 연습을 한번 하고요. 여기 해가지고 그립니다. 네, 2역, 네, 3역, 네, 다음은 꽃을 그리겠습니다. 꽃을 이쯤에 화제를 쓰기 전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어린 손자가 봄바람이라도 그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문장이 봄날 맑은 바람이 부는 이 세계를 나이든 내가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러나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썼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그 묵시적 암시와 결연한 의지, 누가 감히 봄바람까지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도전 정신과 그 프론티어 정신 등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계록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화제를 쓰는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화제를 쓴 그 그림을 발견해 가지고 모사를 해 왔습니다. 모사를 해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모사를 해 왔습니다. 예, 이쪽 부분이 그 손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쪽이 이제 나이든 내가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인데요. 여기 인력이 길게 장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엽이 우상단으로 쭉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제 3엽으로 보이는 게 중간에 이게 딱 끊겼는데 이건 토끼나 노루가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엽 5엽, 6엽, 7엽 이렇게 쫙 있어요. 꽃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로 보이고요. 도장도 직사각형 도장을 여기 하나 찍고 사각형 도장을 여기 하나 찍고 정사각형 도장 큰 거를 여기도 찍었어요. 그 예전에 그 추사 김정희의 그 향조암 나오는 그 장엽난하고 비슷한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난은 완전히 경쾌하고 경쾌하고 밝고 즐겁게 친 난입니다. 그래서 우암 조일용 씨처럼 이렇게 난을 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목적. 봄바람을 그리겠다 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생 그 일난을 한번 그려보겠다. 마음에 드는 난을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화제를 쓰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은 짧은 시, 열정은
열정은 낭만, 열정은 낭만을 쓰겠습니다. 먹 조절을 잘한 다음에 열정은 낭만 열정은 낭만처럼이라 해가지고 열정은 낭만 호를 쓰겠습니다. 현사 인사, 예. 됐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